계속해서 8단원 본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동민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는 동민입니다. 자, 그래서 끊을기 형광펜 예측. 동민 is visiting. 동민이가 방문하고 있는 중이네요. His grandfather in the hospital. 오케이, 병원에 입원 중이신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그냥 병원에 계신이라는 뜻보다는 입원 중인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입원 중인 할아버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동민이 visiting his grandfather in the hospital. 병원에 입원 중이신 할아버지를 방문 중입니다. 자, 이제 병원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changing society, 어떤 면이 changing hospital이겠죠, 여기서는. 변화하고 있는 병원,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An AI nurse enters the room. 그래서 인공지능 간호사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있는 어떤 로봇 간호사겠죠. An AI nurse enters the room. 들어와서 간호사가 하는 일을 하겠죠. It moves around the room. 그것이 돌아다닌다. 그 방, 온, 뭐, 여기저기를, around the room을, and checks. 그리고 확인한다. The patient's conditions. 환자들의 상태를. 간호사가 하는 일이죠. 방 안에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checks. 확인하는 거. When the AI nurse finds that Dongmin's grandfather has a high temperature, it gives him some medicine to lower his temperature. 그래서 인공지능 간호사가 발견하게 됐을 때네요. 뭘 발견하게 됐냐? 동민이의 할아버지께서 높은 열을 갖고 있다는 거. 할아버지 열이 높 고열이 나시네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시점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네요. 됐을 때 그래서 AI 널스가 gives the AI nurse gives 동민's grandfather some medicine.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약간의 약을 줍니다. 왜 주는지 나오네요. To lower his temperature. 그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Some medicine을 gives him. 그에게 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동민이 얘기는 좀 간단하게 됐네요. 동민이 얘기는 병원에 인공지능 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로 간단하게. 원래 뭐 내용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끊긴 느낌이 듭니다. 자, 요렇게. 한 덩어리네요. 근데 뭐 어차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소제목은 여기 요 덩어리 끝났고요. 이제 결론 부분 결론을 영어로 conclusion이랍니다. conclusion 부분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 Have you ever thought about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들을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se changes?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changes have already started. 어떤 변화들은 이미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뭐 하는 걸 시작했냐? To take place. 발생하는 것이 시작됐다. 우리말 스럽게 하면 발생하기 시작했다겠네요.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떤 변화들은 have already started to take place.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While others may start in the near future. 다른 변화들은 가까운 미래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자, 25 문장 내용 좀 정리해보면 어떤 변화들은 이미 시작됐어, 발생하기 시작됐어. 또 다른 변화들은 가까운 미래에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반면에 뭐 어떤 거는 시작됐고요. 또 다른 것들은 뭐곧 시작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번 의문문 Can you imagine other changes? 여러분들은 다른 변화들을 상상해 볼수 있나요? Take some time.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To think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할 부분. 여러분들이 예측한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보세요. 자, 병원에 있는 동민이. 동민 in the hospital. 동민 is visiting. 자, 비짓은 비짓 같냐 고 같애 고 같냐에서 비짓 같으니까 여기에 조심해야 될게 있죠. 동민 is visiting his grandfather in the hospital. 입원 중인이란 표현. 입원 중인 할아버지 grandfather in the hospital. 전치사 빈칸 문제.
An AI nurse enters the room. 자, enter가 visit 갔냐, go 갔냐. 에서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 moves around the room. 그것이 방을 돌아다니고 접속사 and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체크의 형태에 대한 얘기. 체크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데 지금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됐는데 왜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지 혹시 다른 형태는 안 되는지 그 다음에 patient라는 단어 조심해야 될 단어죠 형용사로서의 뜻도 어떤 시로서의 뜻도 있고 어떤 뭐 명사로서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the AI nurse finds that Dongmin's grandfather has a high temperature it gives Dongmin's grandfather some medicine to lower his temperature 문장이 좀 긴데 일단 뭐 when에 대해서는 많이 했으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when이 몇 번째 when이냐 알 거고요 그 다음에 find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finds가 와야 되는가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대시 1번부터 8번까지의 대충에 뭐 하는 대신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temperature라는 단어 high temperature 했으니까 높은 체온, 고온이겠죠. 열이 많이 나는 거죠. it에 대한 얘기, give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문장 1, 2, 3, 4, 5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to lower his temper to 부정사 명형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너무 쉽죠 근데 해석할 때 벌써 다 드러났고요 그 다음 24번 문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얘기 끝이 났다 했어 그 다음에 24번에는 이 시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특히 ever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네 가지 이 시제의 네 가지 용법 중에서 무슨 용법이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think about이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did changes 나온대요 이러한 변화들인데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지금까지 글을 쭉 읽었고 결론 부분이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어디에서의 어떤 변화 또는 누가 맞이하는 어떤 변화인지를 쭉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최소한 우리말로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독해 문제 내용 파악 문제 디즈 체인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일단 여기랑 여기에다 형광펜부터 칠하겠어요 여기에서는 일단 some 하고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others 구조 some 이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some 블라블라 others 블라블라 구조입니다 some 블라블라 others 블라블라 이것도 병렬 구조라고 하는 문법 병렬구조라고 하는 문법의 하나고요 some blah blah others blah blah는 some blah blah others blah blah는 뭐 하면서 같이 설명했냐 뭐 공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래요 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공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초록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일 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공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개는 빨간색이고 80개는 파란색일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100개 중에 20개는 빨강 80개는 파랑일 때 그리고 공이 100개가 있는데 뭐 10개는 뭐 빨간색이고 뭐 한 20개는 뭐 파란색이고 뭐 노란색도 몇 개 있는 것 같고 까만색도 몇 개 있는 것 같고 흰색도 몇 개 있는 것 같고 뭐 보라색도 좀 있는 것 같을 때 다 일일이 다 말해주기 귀찮으니까 몇몇은 무슨 색이고 나머지 또 이런 색도 있어요 라는 표현 이런 것들 설마 기억 안 나는 건 아니겠지 자 그 외에 해야 될 거는 시제가 보입니다 시제 챙겨주시고요 have pp니까 우리가 좀 이따 설명할 그 시제고 그 다음에 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요용법인지 그 다음에 take place 바꿔 쓸 수 있는 뭐 알아야 될 거고요 take place take place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to 부정사니까 명형부 할 거고요 그리고 to take의 형태가 to take만 가능한지 아니면 to take 이외에 뭐 takes, took, taking, 뭐 taken 여러 가지 변화가 가능한데 그 중에 다른 형태 가능한 건 없는지 while에 대한 얘기 some others에 대한 얘기 이과의 주요 문법 may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others를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 하려고 했는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can you imagine other changes에서는 can이 요청이냐, 허락이냐, 능력이냐, 가능성이냐에 따라서 바꿔 쓸수 있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다른 변화들을 상상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 명령문으로서 마무리되고 있네요. 뭐 해라, take some time to think about them. to think 명형부 할 거고요. 됨에 대한 얘기. 자, 예측했던 대로인가요? 자, 그러면 자세한 설명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민이가 방문하는 중이다인데, visit은 예를 들어서 한국을 방문하다라는 표현할 때 visit Korea. 오, visit to Korea 하면 안 되고 반대로 go Korea가 아니고 go to Korea죠. 이런 거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visit 뒤에 what이 오고 go 뒤에는 where가 올래니까 전치 명사를 where로 만들고 싶은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엔 to 같은 거, at 같은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전치사는 절대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방문하는 중이다. 그다음에 목적어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 여기는 whom에 대한 대답을 넣어놨죠. 전치사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입원 중인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his grandfather in the hospital. 전치사 in 쉽게 채워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enter는 누구 갔다, go 갔다, visit 갔다. 얘도 또 성격이 예를 들어서 그 방에 들어가다도 enter the room이죠. enter the room. 하고 같은 표현을 go를 쓰고 싶으면 또는 get을 쓰고 싶으면 get into the room이죠. get into the room. Go into the room. 그방 안으로 가다라는 표현. Enter the room. Go into the room. Get into the room. 그래서 얘들은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니까. Visit과 같은 타동사고 얘들은 자동사니까. Where를 넣고 싶으면 전치사 필요. 얘는 Where가 오는 게 아니고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 into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전치사를 사용해서 목적어를 가지지 않고 전치사 없이 목적어 가지는 동사 visit his grandfather enters the room. 전치사 오면 안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당연히 the AI nurse 대신 왔죠. the AI nurse moves around the room. 자, 접속사 나왔습니다. 누가다 여기 있죠. 여기 생략된 게 the AI nurse가 하는 행동 두 개를 end로 연결해놨죠. AI nurse가 하는 행동 두 가지는 돌아다니고 확인하죠. 여기에 주어 is이 있고 시제가 현재니까 당연히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 이 자리에 check 같은 게 있으면 틀렸다는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patient 여기에서 patient의 뜻은 환자란 뜻의 명사고 환자란 뜻의 명사일 땐셀수 있는 명사니까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은 s로 끝나죠. 그래서 복수형 명사의 소유격은 s 뒤에 점만 찍거나 또는 s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s를 쓰면 안 됩니다. 참 헷갈렸어 잠깐. 여기 s를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환자들, 그러니까 환자가 방 안에 입원 환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두명 이상 있는 모양이죠. 다인실이죠. 다인실. 다인실 환자들의 누구들의 하니까 S 뒤에 점만 찍는다.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현재 진행형, 여기 단순 현재, 여기 단순 현재, 여기 단순 현재 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간호사가 발견하게 됐을 때 여러분 두 번째 배운 when이죠. 접속사 whe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시제는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현재 시제도 표현되고 미래 시제까지도 표현되는 거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간의 부사절이라 하고 미래 시제에 표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일지라도 현재 시제로 하고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내용은 현재 시제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암만 길어봤자 is이니까 does 들어가 있는 동사 형태. 그래서 does 들어가 있는 동사 형태, does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AI nurse가 하는 행동이죠. 전부 다 발견하고 돌아다니고 확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hat은 이번에 뭐 하는 데시다? 여러분들 세 번째 배운 또는 네 번째 배운 건 완벽한 문장인지 볼까요?
누가 다 해놓고 목적어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고,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완전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신에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겉만드는 대신에 목적어라는 이 조건하고, 겉만드는 대신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뭐, 이 자리에 뭐, 위치 됩니까? 이러면 개소리 하지 마라 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관계대명사도 아닌데 뭔 소리 하냐. 선행사 있는 것도 아니고, 겉만드는 대시죠.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요. 겉만드는 대시 목적어라서 생략. 그러니까, 시험, 이번 시험 문제, 무슨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냐. 다음 중, 생략 가능한 뎃을 구분할 줄 아는지. 자, 1번 뎃은 생략 안 되죠. 지시대명사 생략 안 돼요. 지시대명사 생략 불가. 그 다음에, 어떤 뎃?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는, 건, 뭐, 이거 3번이라 쓸게요. 겉 만드는 대시 플러스 목적어면, 목적어, 지금처럼 목적어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세를 생략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무슨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관계사로 사용된 대신 생략의 동그라미죠. 목적격 관계사라고 썼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가능하다.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라면 생략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는 두 가지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다음 중 생략 가능한 뎃과 생략 불가능한 뎃을 구분하라는 거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4번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관로를 살포시 하시고 위치 같은 거는 언감생심 올 생각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s의 형태하고, 여기에 있는 has의 형태하고, finds의 형태, 여기에 또 gives의 형태, 이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finds네, has네, gives네, 시제의 일치, 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제의 일치를 챙기는 건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올바른가라는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죠. temperature, 열이고, high temperature. high의 반대말은 low죠. low는 낮은이고요. lower는 더 낮은이라는 비교급이 될 수도 있고, 낮추다라는 동사도 될수 있는데, 지금 to lower 했으니까, 동사로서 to 부정사 됐고, 그 다음에 뭐를 나타낸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정법이기 때문에, in order to lower, so as to lower를 할수 있는 유일한 to 부정사죠. 그것이 할아버지에게 약간의 약을 준다. 할아버지의 열을 낮추기 위하여. 약을 주는 의도죠. 할아버지의 약준 의도가 to lower his temperature 하기 위하여 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간호사가 알아서 판단해서, 저 해열제를 좀 드려야 되겠다. 판단 내리고 그걸 실행까지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se changes? 이제 결론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자, 여기에 have pp, 시제는 현재 완료인데,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란 뜻의 ever가 들어갔죠.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껏 생각해 본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나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하여. 자, 이러한 변화들. 자, 제일 먼저 누구였습니까? 진호였나요? 뭐, 하여튼. 뭐, 쇼핑하러 간 친구였는데? 그쵸? 상호였네, 상호. 쇼핑센터에 간 진호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냐? There are no lines and no counters. 계산대도 없고 줄 서서 기다리는 대기줄도 없어. 그래서 뭐가 설치된? 뭐를 들고 가? With his smartphone, which has a special shopping app이 가지고 enters 또 들어갑니다. enters into가 만들겠죠. 가게에서는 그는 그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아, 이거는 마음 변해, 아, 고르게 되면 자동으로 추가되고요. 어디에 스마트폰에 있는 to a virtual card, to a virtual card on his smartphone. 만약에 변심해서, 아, 이거는 살려다가 안 살래라고 되돌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From his list of purchases. 구입 목록에서. 그래서 마무리하게 되면, Does not need to wait in line to pay. 돈을 내기 위해서 줄설 필요 없고요. Virtual cards as of all the prices and 가상 카드가 모든 가격을 다 합산하고 그리고 will charge him later. 나중에 그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변화고요. 그 다음에 수민이죠, 여자애.
얘는 3D 프린티드 하우스에 살고 3D 프린티드 클로즈를 만드는 걸 좋아하죠. 3D 프린티드 집에서 사는데 왜 그러냐? 덧바 장점 3D 프린트로 집 짓는 장점 faster 하고 cheaper 하다. 뭐보다 than building a house with traditional methods 보다. 두 번째 장점 looks fantastic 해진다. 왜 독특한 디자인, 어떤 것 때문에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만들어내는데 집 형태 당연히 만들어내야지. 근데 그냥 집 형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집 형태, 어떻게는 만들 수 없다. 전통적인 빌딩 메소드와 매터리얼을 가지고서는. 오케이, 옷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 뭐 함으로써 by doing, by using a 3D printer, 색깔과 재료를 고를 수 있고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데 어떤 옷이냐, 몸에 딱 맞고 취향에도 딱 맞는 that fit her body and suit her taste. 그다음에 동민이는 병문안 갔더니 사람 간호사가 아니고 인공지능 간호사가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환자들 상태가 오 할아버지, 동민이 할아버지 열 많이 나시네. 오케이, 발견하게 됐을 때 약을 좀 드리죠. 이런 것들. 디즈 체인지즈 하다가 보니까 지금 내용 정리까지도 돼버렸어요. 디즈 체인지즈 정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들, 지금까지 디즈 체인지즈는 상호가 쇼핑센터 가서 겪는 거, 그 다음에 수민이가 3D 프린티드 하우스에 살면서 3D 프린티드 클로즈를 만들면서 겪는 변화들,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였어? 동민이가 병원에 갔더니 AI 널스가 일으키는,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조는, 자, 뭐 빨간색 공, 파란색 공 하나면 one is red, 블라블라, the other is blue 였습니다. 여기 and란 접수 놓고요. one is red and the other. 그래서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일 때 이랬고요.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색이다, 빨파초다. 그러면 one is red, another. Another is blue, blah blah, and the other is green. One is red, another is blue, the other and the other is green.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 했어. 여기 자꾸 더를 꼭 붙여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거 얘기합니다라는 의미로 더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더를 붙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20개 있는데 나머지 80개는 싹 다다 그러면 몇몇은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싹 다 파란색이에요 할 때 some are red and 나머지 싹 다 얘기한다 했으니까 뭐 꼭 붙여야죠. 더 꼭 붙여야죠. the 그리고 여러 개니까 other가 아니고 others are blue, some are red. 뭐 굳이 못 세겠어요. 뭐 하여튼 색깔은 두 개밖에 없는데 몇 개는 빨갛고 나머지는 싹 다, 나머지는 싹 다. 그래서 some the others 구도라 했고요. 그냥 뭐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거 몇몇은 빨갛고 몇몇은 파랗고 뭐 남아 있는 거 더 남아 있어요. 근데 다 일일이 색깔이 다양해서 다 말 못 하겠어요는 어떤 구조로 얘기한다? Some are red and 나머지 싹 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더 붙이면 안 되겠죠. Others are blue. 여기 더가 안 붙어 있으면 남아 있는 거 얘기 안 한 부분이 남아 있구나 라는 의미로서 더를 안 붙인다 했죠. 그래서 some others 구도라 했습니다. 지금 사용된 게 바로 이 some others 죠 몇몇 변화들은 이미 시작됐고 발생하기 시작했고. 자, 여기 이제 여기 반면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러운 해석은 다른 요 부분부터, 우리말 해석은 요 부분부터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져요. 왜냐면 얘가 반면에라서 그래. 왜 그러냐? 자,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다른 변화들은 others가 other changes 대신 왔기 때문에 다른 변화들은 가까운 미래에 시작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반면에 몇몇 변화들은 이미 발생하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좀 우리말로 할 때는 요 부분을 먼저 해석하는 게 얘 뜻이, 자, 얘 뜻은 while의 뜻은 뭐뭐 동안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났죠. 근데 얘가 반면에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뜻 중에서 무슨 뜻이냐. 그래서 뭔가 비교할 때 쓰는 while입니다. 이거는
뭐뭐 동안이란 뜻일 때는 뭐 when이나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 while이 반면에란 뜻일 때는 서로 약간 다른 두 개를 뭐할때 반면에는 뭐할때 쓰는 접속사다 비교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다른 변화들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몇몇 변화들은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비교합니까? 가까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변화와 이미 발생한 변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some others고 여기 더 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다음에 while의 뜻이 반면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have already started, have PP 현재 완료인데 already 들어왔으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이죠. 이미 시작하는 것이 완료했다. 그 다음에 자 일단 take place 같은 말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니까 happen이죠. 그 다음에 occur도 있죠. OCCUR.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발생시키다를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발생시키다를 발생하다로 바꾸는 방법 배웠는데 문법적으로 발생시키다가 cause죠. 그러면 얘 입장 바뀐 어떤 시 써버리면 발생하는 걸 당연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발생된이죠. 그럼 얘 앞에다가 비동사만 붙이면 발생된다가 되네요.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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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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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다. Because. Because 아닙니다. 띄었어야죠. 설마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Be caused, occur, happen, take place. 전부 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art가 성격이 like 같은지, want 같은지, enjoy 같은지, try 같은지에 like 같은 애니까 to take 형태는 뭐로 써도 상관없다. taking으로 써도 started, have already started taking place 해도 상관없죠. 성격 좋은 친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imagine other changes? 무슨 여러분들은 다른 변화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니까 이거는 상상하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상상할 능력이 있는지 묻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가능성입니까? 능력이죠, 능력. 이 능력의 캔이니까 can you imagine 대신 쓸수 있는 건 are you able to imagine이 가능하죠. Are you able to imagine other changes? Can you imagine other changes? 당신은 다른 변화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뭐에 의한 뭐 다른 변화입니까? 뭐 여기다가 붙여볼까요? 뭐에 의해서 우리말로 뭘 넣어보면 일단 우리말로 넣어보면 다른 변화는 다른 변화인데 어떤 다른 변화들? 과학과 기술의 발전 독에 발생된 과학과 기술의 발전 독에 발생되어진 다른 변화들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얘 한번 넣어볼까요? 얘 넣으면 other changes는 other changes인데 길어지니까 일단 뒤로 가는 구조. That 자 발생된 happened, that will happen 해야 되겠네. Other changes 미래에 발생할 거니까 that will happen, that will take place.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에 뭐 덕분에 뭐 해도 상관없는데 뭐 thanks to라든지 thanks to 또는 because of. Because of the advances, thanks to th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또는 여기에 유발되어진을 넣어도 되니까, that will be caused를 넣어도 되겠죠. That will be caused. Other changes, which 또는 that, 그리고 무슨 격이니까 뒤에 동사 나왔죠. 주격이니까 생략은 안 되죠. 주격 관계되면서 넣어서 Can you imagine other changes that will happen? That will be caused. 아이고야, caused. That will take place thanks to th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Because of th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어진
발전 때문에 또는 발전 덕분에 발생된 다른 변화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Take some time. 시간 좀 가지세요. 뭐 하기 위한 to think about the changes. Some, 여기에 됨은 other changes라고 했는데 이거보단 the change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 과학과 발전 때문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으로서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생각하기 위한 시간. 생각할 시간. 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기 했고요. 내용 파악은 뭐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앞에서 저 여기서부터 했었어요, 사실은. 상호 인더 쇼핑센터부터 내용 파악 다 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뭐 일단 간단하게 동민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민이고요. 동민이는 입원 중인 할아버지 방문 중이에요. 그랬더니 언 AI 널스가 방에 들어옵니다. 방을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죠. 근데 어이구 동민이 할아버지께서 고열을 갖고 계시 고열이 나고 계신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당연히 할아버지한테 약좀 드려야 되겠죠. 무슨 의도로 to lower his temperature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런 변화 생각해 본적 있니? 어떤 변화는 이미 발생됐어. 다른 변화들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어떤 변화들은 이미 시작됐어. 다른 변화 상상해 볼수 있겠니?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 좀 가더라.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과정. 클래스 카드 넘어가기 전에 준비가 덜돼 있다면 일시 정지하고 준비하고 나서 따라옵니다. B. 자, 그래서 미리 보기, 줄으면서 미리 보기. 병원에 있는 동민이었죠. 동민 in the hospital. 뭐 이런 거야. 누워서 떡 먹으면 못 먹힙니다. Dongmin in the hospital. 자, 다음 내용. 동민이가 방문하는 중이죠. 누구를? 그의 할아버지죠. 어떤 할아버지? 입원 중인 그의 할아버지를. 이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동민이 방문 중이야. 동민이 is visiting. 누구를? Whom? His grandfather in the hospital. 동민이 is visiting his grandfather in the hospital. Dongmin is visiting his grandfather in the hospital. 누가 다 인공지능 간호사가 들어오죠, 그 방에. 됐습니까? 오케이. 들어온다라는 녀석은 뭐를 조심해야 되죠? 엔터인데요. 엔터에서 조심해야 될 점. On AI nurse enters the room 해야지. enters into the room 하면 안 되고요. comes를 쓰고 싶으면 comes into the room 해야 되겠죠. On AI nurse comes into the room. 아, 그 다음 문장은 대표적인 특징이 end가 있습니다. AI nurse를 안만기로봤자 해서 얘기하죠. 그것이 방 안을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확인하죠. 환자들의 상태를. 요 녀석의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생략됐고요. 이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It moves around the room and checks the patient's conditions. 됐죠? 오케이. 그래서 it moves where around the room and it checks the patient's s 뒤에 apostrophe conditions 소유 복수형 명사 소유격. 오케이. 그다음 문장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꽤나 길게 나오죠. 중간에 생략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널스가 발견했을 때 뭐라 완벽한 문장이라는 것을 뭐를? 그의 할아버지가 높은 고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이 준다, 누구에게, 아까 1, 2, 3, 4, 5 하기로 했는데 사형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준다. 그 사형식이니까, whom 오고 전치사 없이 what 오죠. 그에게 약간의 약을, 그리고 왜 주는지 나와요. 열을 낮추기 위하여. 이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When the AI nurse finds that Dongmin's grandfather has high temperature, it gives him some medicine to lower his temperature. 이런 거 따라올 수 있어야 좋겠죠. When the AI nurse finds that, 생략 가능한 that, Dongmin's grandfather has a high temperature. It gives him what? Some medicine. Why? To lower his temperature.
When the AI nurse finds that Dong Min's grandfather has a high temperature, it gives him some medicine to lower his temperature. Okay, 다음 문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동민이 얘기는 간단히 끝났고요. 그 다음에 너는 한 번이라도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 경험적 표현이죠. 그래서 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thought about 이러한 변화들, these changes? 뭐라고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se changes?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se changes?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se changes? Okay, 자, 다음 문장은 어떤 접속사, 주의해야 할 접속사, 접속사로, 접속사가 중간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뭐 어때요?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몇몇 변화들이 현재 완료적으로 이미 시작하는 게 완료됐다. 뭐 하는 거 발생하는 것을. 다른 것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언제 가까운 미래. 여기 가능성 조동사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some changes have already started to take place while others may start in the near future. 준비됐죠? 한 번 더 해볼까요? Some changes have already started to take place while others may start in the near future. 반면에 라는 뜻의 while이 들어있는 특징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동안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some changes 현재 완료 시제 some changes have already started to take place, taking place, to happen, to occur, to be caused, while others may start when in the near future. Some changes have already started to take place, while others may start in the near future. Okay, 너는 상상할 수 있겠니? 다른 변화들을 능력 묻고 있죠? Can you imagine? Are you able to imagine other changes that will happen thanks to th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Can you imagine other changes? 다음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고요. 명령문이죠. 약간의 시간을 가지라 하죠. 뭐 하기 위한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한 약간의 시간을 가져라. Take some time to think about them. Take some time to think about them. Take some time to think about them. Okay. 심화학습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Okay. 그래서 병원에 간 동민이 동민 in the hospital. 동민이 방문 중이야. 동민 is visiting his grandfather in the hospital.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할아버지를. An AI nurse가 enters, gets into the room. 방으로 들어온다. The nurse moves around the room and the nurse checks the patient patient condition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를 했습니다. 어휘 할 때 when the AI nurse finds that 생략 동민's grandfather has a high temperature. It gives him some medicine. Why? To lower his temperature. And the AI nurse finds Dongmin's grandfather has a high temperature. It gives Dongmin's grandfather some medicine. Why? In order to lower his temperature. 자, 한 번이라도 이런 변화 생각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se changes? These changes. Shopping center. Smart app. 줄. X. 개선대.
X. 그 다음, 3D 프린트. 집과 의복. Traditional method로서 빌딩 하는 것보다 faster, cheaper, 그 다음에 unique design 가능해. 그 다음에 뭐뭐뭐 선택할 수 있어. 컬러랑 메터리얼 설정할 수 있어. 몸에 딱 맞고 취향에도 딱 맞아. 그 다음 병원, 인공지능 간호사가 알아서 적적해. 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곧 이런 변화들에서 생각해 본 적 있니? Some changes. 현재 완료. 완료해 버렸다에. 완료적 현재 완료의 완료적 문법이죠. Have already started to take place. Taking place 된다 했습니다. Happen, occur, be caused, to be caused. 반면에 while others may start in the near future. Can you imagine other changes? Okay, 시간 좀 가져봐. Take some time. 뭐 하기 위한 to think about the changes. 더 그러한 변화들. 뭐 덕분에 생기는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anks to th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덕분에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좀 가져보아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8단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